반갑습니다. 오늘은 문명국 홍택정 이사장님을 모시고 역사 교과서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로 신청하셨다가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다 경과랄까요? 무슨 설명해 주시죠. 그 박근혜 정부에서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이제 그 발행했습니다. 네. 그 전에 우리가 그 사용하던 검정 교과서가 그 너무나 편향되고 왜곡된 그런 아주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학계의 그 전공자 유명 학자분들 27명을 집필진을 구성해서 역사, 문화, 경제 모든 그 분야에 걸쳐서 전문가들이 그 국정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검정 교과서는 집필진들이 대부분 다 뭐 고등학교 교사들 한두 명과 그 대학 교수 네. 한 사람 뭐 이 정도 해서 집필진이 구성돼서 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객관성이 많이 결여되고 집필진의 어떤 주관이 많이 이렇게 작용하는 그런 그 교과서라서 사실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국정 교과서는 그러면 집필진이 선생님들보다는 저 교수들이 많은 거예요? 역사학계에 아. 아주 그 명망을 가지신 27명인가? 거기에도 선생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포함되어 있죠. 숫자가. 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교과서가 그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좌파들은 국정교과서를 거리에서 묻다는 그런 그 책도 발간을 했습니다. 국정교과서를 거리에서 묻다. 그런 그 내용을 보면 조직적으로 네. 국정교과서의 탄생 자체를 막으려는 네. 그런 그 기도가 네.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가장 큰 프레임이 친일, 네. 또 군사독재 미화 네. 네. 뭐 등등 이런 그 프레임을 걸어서 국정교과서를 탄생도 안 했는데 책 네. 표지도 안 본 사람들이 앉아서 그 비난하고 네. 아주 그 폄하를 했습니다. 네. 네. 그 원인은 사실은 어떻게 두고 보면 그 좌파들은 역사 왜곡이라고 뭐 이렇게 친일 등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출판 시장이 엄청난 대규모입니다. 전국의 이권. 예, 초중고 학생들이 네.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역사 교과서를 만약에 그 공급에서 20% 30% 50% 이렇게 그 석권한다면 수백억 이상의 그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이권이 달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뭐 우리가 봤을 때는 하처 사람들이 순수하게 역사 문제를 다룬다 하지만 이거는 적어의 밥그릇 싸움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과거의 검정을 틈날 때마다 전공은 아니지만 분석해보고 또 여러 그 각계의 역사 관련 전공자들한테 이런 그 문의도 해보고 그분들이 분석한 결과도 보고 비교해 봤을 때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가 전혀 네. 검정교과서보다 오히려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는 것을 그 알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을 가지고 애들한테 한번 공부를 시켜보자. 네. 그런데 이제 그 연구학교라는 것은 사실은 국정교과서만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네네. 검정교과서하고 네. 국정교과서를 비교 연구하는 아. 게 연구학교입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사용하는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고요? 아니죠. 그때 당시로는 저희들도 그 천재 교육인가 네. 거기에서 나온 그 역사 검정 교과서를 가지고 네. 채택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네. 그 교과서와 이제 그 국정 교과서를 비교 연구하는 게 연구학교의 목적입니다. 그 나쁜 책이라고 매도된 국정 교과서의 나쁜 점, 잘못된 점들을 밝혀낼 수가 안 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얼마든지 이 연구학교를 장려를 해야 됩니다. 네네. 전국 각 학교들이 그걸 가지고 분석, 연구, 비교 분석해서 아 과연 친일이고 군사 독재를 미화했는가 네네. 여러 가지를 비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시장 논리가 우선적으로 돼서 자기들의 출판 공급권을 잃지 않겠다는 그 목적이 더 앞섰어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또 법치 국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네, 네, 네. 그렇다면 어떤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왜 국정교과서를 굳이 사용하는가? 그 반대하는 세력들은 제일 먼저 논리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렇게 잘못됐다. 네. 이것을 밝혀야 되고 네. 두 번째 꼭기 저희들 학교에서 연구학교를 밀고 나가겠다 하면 반대 세력들은 제일 먼저
국정교과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네. 이런 걸 해서 사법부의 그 판단을 물어서 네. 사용을 사법부가 보고 아, 이 책이 정말 잘못되고 나쁘구나 네. 사용을 금지시켜야 되겠다 네. 해서 인용이 되면 저희들이 암만 사용하고 싶어도 네. 사용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선동하고 그때 언론에서부터 네. 방송까지 온 나라가 정말 이거 뭐 최순실 교과서라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교과서를 아직 쓰지 않았을 그, 때입니까? 아주 아니요 교과서는 탄생도 안 했을 때입니다. 안 했을 때군요. 네. 그렇게 그 산 넘어 어떤 처녀하고 네.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네. 처녀도 안 본 사람들이 처녀 그 처녀 안 된다. 그 처녀 키가 크더라, 뚱뚱하더라, 아니다 뭐 곰보더라, 안전병이더라 네, 뭐 이런 소리와 똑같은 이야기를 네. 하고 있었거든요. 네. 책이 탄생했다면. 그 책을 가지고 읽어보고 네, 분석해서 네. 정말 이게 나쁘다. 나쁘다. 그래, 그러면 채택한 다음에 그렇죠.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네? 하기도 전에 그랬군요. 아니, 채택하기도 전에 연구하겠다니까. 여기는 가처분 신청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반대 세력들은. 반대 세력이 누구예요? 뭐 민노총, 정교조. 아, 학교 내가 뭐, 아니고 네. 학교 외에서. 민노총, 정교조 네. 하니까 우리 학교의 일부 그 정교조 교사들 이 이제 여러 가지 지령을 받았다든가 예, 지령을 받았는지 네, 네. 아주 그 교묘한 방법으로 네. 최초의 그 교사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뭐 이상한 안에 문구를 넣어서 반대 서명을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이게 네, 네. 바로 그 80%가 안 되도록 네. 이렇게 반대 서명을 받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네. 그 앞에 그 위에 문구를 보면 2010년 국정 한국사 교과서 연구학교 공모 지원 동의 반대. 예. 근데 연구학교를 하고자 했던 학교는 몇 개나 됐어요, 때? 대구 경북에서 그 저희 학교하고 세 군데에서 그 신청을 했는데. 대구 경북에서. 예, 예. 네, 네. 그 결국 그 오산고등학교도 교내에 반대. 네. 교내 오산고등학교도 뭐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네, 네. 다 취소가 되고 저희 학교만 연구학교로 예, 마지막으로 신청을 네, 네. 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에서 과거에 그 교학사 사건이 있었거든요, 부산에서. 네, 네, 네. 부산고등학교가 유일하게 교학사 교과서를 예, 선택했죠. 이게 검정 교과 중에서 좀 잘 괜찮은 거 예, 내용이 괜찮다고 해서 네, 네, 네. 했는데 교학사 사건 그때도 이렇게 가서 흔들고 하니까 학교에서 포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제일 먼저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야 된다는 합법적인 절차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예, 가처분 그렇죠. 신청을 해? 아니요, 연구학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책이 내용이 나쁘니까 이걸 사용 예, 금지해 주셔야 미리 하면 그 연구학교 하겠다는 데도 예, 예, 예. 미리 하는군요. 예. 그래서 네.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교학사 채택을 못하도록 했는 그런 방법 네. 우리나라에서 그 민주노총이나 이 정교조가 흔히 쓰는 수법 가서 난동을 지키고 이 불법 서명을 받고 예 서명을 받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애들을 네. 선동하고 네. 이런 모든 방법들을 동원했는데 그게 심지어 보면 뭐 농민회 같은 것도 있어요. 네. 그 농민회가 왜 웃깁니까? 이런 어떤 아니, 농민들 뭐 말로는 자기 그 자녀들 농사만 열심히 짓지 자기 자녀들이 학교 다니니까 그랬다고 했죠. 뭐 네. 핑계야 뭐 이렇게 될 수 있지만은 네, 네. 그 사람들이 정말 뭐 책이나 보고 네. 뭐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네. 그러면 그게 이놈은 무조건 밥만 먹고 나면 30일씩 이렇게 장기 집회 신고를 내서 네. 교문 앞에서 피켓 같은 걸 들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그 보면 그게 반드시 그 어떤 그 선동적인 충동을 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그 안에서 움직인 그 학부모들 숫자다 그래 봤자 네. 비상대책위원회 뭐 4, 5명 처음에는 뭐 한 10여 명 네. 그러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한둘이 빼고 나면 뭐 직장에서 민노총 소속이나 됐든지 이런 친구들 외에는 정말 우리는 침묵하는 많은 그 사람들은 네. 제외되고 네. 한둘이 서너 명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만 앞에 부각을 시키니까 네. 전부 다가 반대하는 거로 이렇게 예, 보입니다. 이 서명은 그러면 그 가처분 신청 하려고 받은 건가요? 아니죠. 네. 처음부터 이제 반대를 하려고 80% 이상 동의 교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네. 반대한다 했는데 네. 예, 이제 교육부에서 80% 이상 서명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이제 이렇게 그 80%는 문명 중고등학교의 80%입니까? 예, 교사의 80%.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80%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연구학교가 진행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는 교과서 채택하는데 사실은 교장의 권한인데. 네. 학교 운영위원회의 어떤 그 동의를 받아야
운영위원회 학부모가 참석합니까? 예, 예. 네. 학교 운영위원회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 학교는 운영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교사위원들이 교장선생을 포함해서 4명, 네. 학부모위원들이 9명인가 네. 이렇게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연구학교 신청을 두고 학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개최했는데 그때 그 총원 중에서 교사위원은 4명이 다 참석했고 네. 학부모위원들은 5명이 참석하셨어요. 네. 그래서 총 9명이 이제 그 회의를 했는데 그 학부모들 앞에서 그 교사위원들이 하도 반대를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그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 보는 데서 종이에다가 찬반을 서명하기로 한 거예요. 네. 교장선생님하고 운영위원은 찬성을 이제 썼고 네. 그래서 학부모 차례가 돼서 오니까 학부모들이 이게 그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그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거를 쓰기가 곤란하니까 네. 어떻게 다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든지 그 방법을 바꾸자.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만장일치로 그러면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기로 했군요.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그 5대4로 네. 가결이 된 겁니다. 국정연구학교를 그 학부모들이 동의한 겁니다. 아, 5대4로 예. 운영위원회 통과됐군요. 예, 예. 네, 연구학교 하기를. 네. 학부모 운영위원회는 국가로 치면 그 입법기관 국회 안 가집니다. 거기에서 동의했으면 더 이상 이의가 네, 없어야 됩니다. 절차적 하자가 예. 없게 됩니다.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문구에 써놓은 것을 보면 반대 서명지에 보면 비민주적인 결정과 추진에 반대하고 전부 다 뭐 나쁜 어떤 이게 절차를 무시했다는 이런 그 문구를 써서 날치기 통과를 예, 이렇게 위에다가 해놓으니까 네. 교사들은 단순하게 예, 서명만 하면서도 이 위의 내용은 읽지 않았다는 그 사람들이 상당 숫자입니다. 네. 내가 교사라면 야들아 이게 국정교과서가 이렇게 나쁘다고 하지 네. 우리 학교가 다행스럽게도 연구학교를 신청했으니까 네. 우리가 이거 국정교과서의 나쁜 점을 하나하나 다 밝혀내자. 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게 국정교과서를 나쁜 책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안 있겠느냐. 네. 연구학교를 그, 하자. 그렇죠. 하자고 저 그렇다면 애들을 타이르겠습니다. 네. 타이르고 그래 해야 될 텐데 교사들조차 지금 현재 그 여기에 반대 서명을 했던 교사들을 물어보면 전부가 하나같이 그 학교에 와서 난동을 지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좀 조용해질 수 없을까 그런 그 마음으로 서명을 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 서명을 몇 명이나 했어요? 처음에 반대 서명은 11명이 했는데 네. 그 이후에 2차 서명을 또 이제 시끄러울 때 그 기회를 타서 네. 학교를 조용하게 만들자 교장 선생님한테 제출하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여기 또 19명이 2차로 총 19명 19명 예. 네. 한 뭐 이런저런 합쳐서 한 50-60명 정도 네, 됩니다. 50-60명 정도에서 예, 예. 19명이 한 거네요. 예,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제가 무슨 그 극구 보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정교과서를 선택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또 과거에 뭐 제가 그 탄핵에 반대를 했고 예. 그런 거로 해서 이 사람은 극구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네. 저는 원칙주의자입니다. 네, 네. 원칙을 어기는 것은 용납을 할 수 없는 네네. 겁니다. 법이 있는데 법에 네. 이렇게 판단을 구하지 않고 제일 먼저 폭력을 동원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이런 거는 저는 목이 날라가도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그 원칙주의자입니다. 네네. 과정을 지켜봐서 그 제일 마지막에 학교를 그렇게 혼란의 동아리로 만들어서 학부모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또 교사 1부 교사 3명은 사명은 그게 대책위원회까지 그 주가 무슨 그 그런 대책위원이 교사는 교사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될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그 의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서명하지 않으면 반대입니다. 네. 그리고 의사표시를 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네, 네. 주어졌음에도 뭐 따로 이렇게 또 반대 서명을 다른 사람들 기망해서 위에다가 문자를 넣어서 반대 서명을 받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게 개입이 돼서 위원으로 언론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촛불 시위를 한다고 그 거리에 나갔을 때도 나가서 거기서 시내에서까지 그런 행위를 하고 교사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을
했단 말입니다. 주동한 서너 명이 정교조학 정교조사입니다. 거기에다가 네. 또 학교에 입학식까지 무산을 시켰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그 3월 초에 입학식을 하는데 그날도 뭐 교문 앞에서부터 온갖 피켓이 난무하고 애들은 거기에서 선동되니까 그 뭐 우욱 하면서 몰려드니까 군중 심리에 의해서 뭐 그 입학식장까지 밀고 들어와서 결국은 그 입학식조차 무산을 시켰단 말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학교에는 기자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네네. 학교장의 어떤 그 허가를 득하지 않고는 네네.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에부터 정교조나 민도총에서 교장실에 와서 전화로 협박을 하고 그 다음에는 교장실에 난입해서 교장을 협박을 하고 교내에서 시위를 하고 내가 그 교내에서 시위를 하는 그 시위대를 왜 너가 교내에서 이런 짓을 하냐 여기 교내니까 나가라고 하니까 입에도 담지 못할 욕을 아주 쇠파란 내 자식뿔도 안 된 놈들이 그거는 완전히 내가 폐륜아라고 보거든요. 심지어 그게 장애인들까지 와 있어요. 장애인이 국정교과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들 뭐 데모할 때 그런 장애인들 앞세우시고 딱 그 앞세워가지고 그 팀은 어떤 시위를 하더라도 딱 그 구성이에요. 경산시에서 민방위 강사 한 분이 우리 학교의 국정역사 교과서 선택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경산시민은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난리 났겠네요. 이튿날 딱 우리 학교에서 왔던 시위했던 그 단체들 네. 장애인 거지 앞에 세 사람 네 사람 앉혀가지고 사진을 딱 비교해보니까 딱 그대로예요. 이건 전무드로 밥 먹고 나면 그런 시위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저는 분개한 것이 그 최종적으로 대구 지방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받아들였는데 그 네. 판결문을 보면 어떻게 써놨느냐 하면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네.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커다란 손해를 입게 된다.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손해가 뭐예요? 이렇게 그 판결문에 적혀 있단 네, 말입니다. 네, 네. 그러면 검정교과서와 국정교과서를 두 개의 책을 가지고 비교 연구해서 공부를 하는 애들이 오히려 역사적인 그 지식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책을 한 권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과 두 권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네. 그럼 다 학교에서 오히려 우리 학교에 왜 그렇게 이 학교는 두 권을 가지고 얼마 공부하느냐 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두 권 가지고 공부하는데 그게 불이익을 당하느냐. 그래서 그 판결조차도 저는 대한민국에 사니까 판결을 존중하지만은 그 판결문 내용조차도 도저히 그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판결문을 썼는 뭐 판사나 이런 분들도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봐서 그거를 인용해야지 만약에 연구학교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결할 수 없었을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소간 뭐 이해가 가기는 갔습니다. 네, 네. 대구 경북에서도 분위기가 그랬네요. 대구 경북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네. 이거를 뭐 심지어 다른 데 더 심했겠죠. 최순실 교과서를 했으니까요. 최순실 교과서. 예. 이게 어떻게 최순실이가 그 교과서에 무슨 관여가 됐는데 네. 최순실 교과서다고. 그 법원 판결이 이제 1심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끝났습니까? 1심 판결로 끝났는데 사실 그 소송은 경상북도 교육청이 연구학교를 추진했기 때문에 네. 그 소송의 당사자는 경상북도 교육청이었습니다. 아, 그 문명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군요. 예, 예. 네, 그래서 네. 교육청이 이제 항소를 했죠. 항소했어요? 항소했는데 오, 네. 그 항소도 역시 기각이 됐어요. 아. 그러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예, 당선되고 나서 일승으로 네. 네. 국정교과서를 폐지했습니다. 네. 저는 그 만약에 네. 대통령이 과연 국정교과서를 한번 읽어봤겠느냐, 책 표지라도 한번 봤겠느냐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더구나 국정교과서를 폐지한 사람이 2020년에 나온 그 8종의 네. 검정교과서를 한번 이렇게 보면 네. 정말 이거는 정권 홍보용 뭐 어디 그런 그 주간 잡지 비슷합니다. 네. 그럼 뭐 전 페이지에 보면 그 김정은이하고 그 문재인이 두 사람이 악수하고 있는 이런 사진이 네. 교과서에 이렇게 전 페이지에 나와 있고 네. 또 전 양페이지에 보면 촛불 시위하는 거 있죠. 네. 전 페이지, 양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선동, 불. 그렇지. 국정교과서를 비판한 그런 그 사람들이라면 네.
이런 그 교과서를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그렇게 큰 전 페이지에 현재 진행 중인 정책 결과도 나오지 않고 평가도 받지 않는 정책 뭐 남북 평화가 마치 온 것처럼 이렇게 해서 애들을 선동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도록 교육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그 청와대에서 뭐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죠. 국정교도 어떤지도 읽어보지도 않고 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 검정교과서 있지 않습니까? 아까 뭐 저 천재교육 비상천재 뭐 두산 뭐 이런데 내용이 어떤 게 상관없이 빨갱이 얘기를 하더라도 뭐 장사만 잘 되면 된다 이권이에요 완전 그 집안 그 특정 출판사 몇몇 두세 개가 교과서 시장을 완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지금 현재는 그 뭐 두세 개가 독점하고 있군요. 예. 그 교학서 교과서는 어떻게 됐어요? 교학서는 그 정교조의 비토로 인해서 네, 거기 그 부산의 한 학교에서 예. 썼고 교학사가 상당히 큰 출판사였습니다. 그렇죠. 출판사죠. 그런데 지금 그 정교조에서 배척하는 바람에 네. 지금 완전히 그 사시가 기울어서 네. 그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 교학사 국사 교과서는 거의 안 쓰네요. 교학사에서는 아예 그 역사 교과서를 출판을 못하는 거예요. 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 뭐 그 출판을 못하는 교과서를 사겠다. 예. 그래서 그때 교학사 물어보니까 1000부 정도를 주문해 준다. 예, 1000부를 예. 주문해갖고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예예예 예,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앞으로 그럼 현재 그러면 문명고에서 무슨 교과서 써요? 이번에 아마 비상인가 뭔가를 선택했는데 네네.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가요? 부분적으로 조금 낫다고 선택을 했는데 네네. 그건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네. 할 수 없이 선택했지만은 네. 앞으로 그 과거에 폐지시켰던 국정교과서를 대안교과서로 채택해서라도 네. 그 국정교과서를 꼭 저는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그 내용이 정말 저 좌파들이 주장했던 만큼의 네. 네. 아무 곳에도 네. 뭐 친일의 냄새가 난다든지 군사 독재를 미워했다든지 뭐 친일은 객관적으로 뭐 친일인지 뭐 그걸 얘기 반일인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북한을 미워하는 것이 문제죠. 북한을 미워하고 독재를 미워하고 아니고 네네. 뭐 6.25가 남침이 네. 아니다. 그 예? 우발적인 충돌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이다. 네. 뭐 이런 데까지 불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예? 넘어가고 그러는 그래서 거. 또 이제 북한은 마치 친일 청산을 네. 다 했는 것처럼 그렇죠. 북한에도 그 친일 청산이 전혀 뭐 안 되고 네. 오히려 남한보다 네. 내각에 친일 했는 사람들이 입각을 해서 네. 실제적으로 그 정부 운영하는데 참여를 한 사실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다 지금 밝혀져야만 교과서에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교과서 예. 그러니까 연구 학교를 하려다가 국정교과서가 채택이 안 됐는데 예. 국정교과서를 이사장님이 이제 대안교과서로 해서 사용을 해볼까 한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럼 거기서 불법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저작권이나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네. 지금 그 집필진에 참여하셨던 분이 원체 그 참 경랑 속에서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입고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네. 아예 이런데 개입 더 이상 막 네. 개입하는 거를 좀 꺼리실 것 같지만은 네. 네. 뭐 양해를 구하시더라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책을 막 그대로 재판을 하지 않더라도 네. 내용을 좀 따서 네, 네. 대한 교과서를 지금 그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참 문제가